잔잔해진 풍랑. 어느날 저녁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우린 호수 저편으로 건너갑시다. 예수님이 배를 타고 가시네. 우리도 갑시다. 사람들을 남겨두고 예수님께서 타고 계신 배를 저어 가자 다른 배들도 함께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마침 거센 바람이 일더니 물결이 배 안으로 들이쳐서 우리 배에 거의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저기 왜 풍랑이지? 아이쿠, 물이 배 안으로 들이쳤어. 이러다가 가라앉겠는데? 큰일이야. 그런데 예수님은? 예수님은 배꼬물을 베개 삼아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선생님, 일어나 보세요. 저희가 죽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럴 때 잠이 오세요? 저희 좀 어떻게 해주세요? 예수님은 일어나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를 향하여 소리치셨어요. 고요하고 잠잠해져라. 바람은 그치고 바다는 아주 잔잔해졌습니다. 왜 그렇게들 겁이 많아요? 아직도 믿음이 없나요? 죄송합니다, 예수님. 세상에 이게 말이 돼? 보고도 못 믿겠네. 이분이 누구인데 바람과 바다까지 복종할까? 제자들은 서로 수군거렸습니다.